부산 김학철 충북도의 의원 귀국했습니다. 네, 죄송하다며 고개는 숙였지만 쏟아지는 비판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허욱 기자입니다. 물란 이도 중 유럽으로 외유성 연수를 떠난 김학철 충청북도 도의원이 출국 닷새 만에 귀국했습니다. 입국장에 들어서자마자 자신의 레밍 발언은 의미가 잘못 전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좀 편집이 되어진 좀 억울한 그런. 집단 행동하는 설치류 외 국민을 빗댄 적이 없다는 겁니다. 애초 비판을 불러일으킨 해외 연수 역시 정당한 업무 수행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저희가 행정문화위원회가 관광예술 문화가 주된 업무로 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외유라고 내도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제가 서운했기도 하고. 3시간쯤 뒤 충북 도의회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은 동료 의원과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많은 상처를 드리고 분노를 자아드리게 된 점 정말 깊이 반성하고 또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이들은 연수를 떠난 건 도의원의 책무를 망각한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제를 일으킨 소속 의원 3명에 대해 지난 21일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도당 윤리심판위원회를 열어 최병윤 의원의 징계 수위를 정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 네, 주말 화제를 모은 인물 모아봤습니다. 예선대 핫피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분. 네, 김영주 전 국회의원, 길진근 동아일보 정치부 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말 가장 핫피플, 뭐 좋은 이유든 나쁜 이유든 가장 관심이 많았던 분은 어젯밤에 들어 귀국을 했죠. 김학철 충북도의 의원입니다. 네. 온 국민이 레밍이라는 뜻을 알게 됐는데요. 국민들을 집단 행동하는 설치류, 쥐의 일종에 비유한 김학철 의원이 어떤 사과를 공항에 썼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아, 이런 정말 본의 아니게 저희 국민들께 그 상처가 되는 그런 오해가 될 수 있는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정말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회 현상에 대한 것을 제가 설명을 한 것인데 해당 기자가 그 레밍이란 단어를 몰라서 저한테 의도되지 않았던 일종의 그 함정 질문에 제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것을 교묘하게 좀 편집이 된 게 아닌가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처음 뽑은 핫피플은 이렇게 김학철 의원이 됐는데 우선 사과는 뭐 그러네요. 길중민 찾아봤 어떻습니까? 아니다라는 거네요. 예, 똑같다. 지금 뭐 뭔가 편집이 잘못됐다. 사실 의도와 다르게 기자에게 레밍이라는 뜻이 뭔지 알려주다 보니 뭐 설치라는 얘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 와전된 것 같다라고 지금 해명은 했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현재 뭐 수해가 아주 심각한 상황 속에서 지금 국민들이 아직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게 핫피플에도 얘기했지만 레밍 국민이 아니라 언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레밍이라고 한 것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뭐 언론들이 너무 이렇게 한쪽의 목소리만 대변하는 것 같다. 결국 본인 사과도 했지만 좀 변명하는 것.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언론도 국민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기본적으로 그 맥락은 뭐냐면은 본인이 이제 이게 레밍이 언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자가 전화를 하니까 기자한테 대놓고 기자들이 레밍 같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그냥 그거를 국민이 그와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마음속으로는 그와 같은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표현 자체가 국민이 레밍 같다 이른바 설치류 내지 들쥐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본인이 표현에 대해서 책임지라는 것이 지금 현재의 얘기인 것이고 다만 그와 같은 표현 자체의 내부적인 의도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닌 것이고 라고 지금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 아무리 그와 같은 변명을 했다 한다 하더라도 국민을 레밍의 표현을 비유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책임은 분명히 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김학철 의원이
저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뭐 국민들이 이상한 제가 봤을 때는 레밍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이야기를 이전에 했는데 많은 분들께서 그래도 레밍이 무엇인지 예. 좀 뜻을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집단 자살 나그네쥐로 좀 알려진 들쥐 종류이고요. 이제 우두머리 쥐를 따라서 절벽 밑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떨어져서 죽는 습성을 가진 들쥐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김학철 의원이 기자 언론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고 또 그 언론의 얘기에 동의, 공감해서 그런 생각을 갖는 국민 다수에 대해서도 저런 둘 다 양쪽에 이런 생각을 가진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실제로 뭐 이제 언론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이 생각할 때 그런 것 같습니다. 한쪽 언론에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잘못된 기사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을 리체킹하지 않고 계속 줄줄이 따라서 언론이 나더라.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1차적으로 얘기해서 어떤 맥락에서 자기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이든 언론이든 어떤 그런 레밍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 설명한다는 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사실은.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는 것조차도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태에서 도의원으로서 자기가 건설위원회가 아니고 문화행정위원회이기 때문에 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변명한다는 의미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어떤 뭐 한마디 죄송합니다는 말밖에 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요. 네. 자기 오해에 대한 해명을 그 자리에 하겠다는 것 자체도 사실 저는 오히려 그것이 더 국민의 그 봉분을 더 나을 수 있다라는 네. 생각을 하게 돼요. 네. 앞서 한 발언도 그렇지만 해명 과정도 좀 문제가 네.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악의적인 편집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만신창이가 돼버렸어요. 대한민국의 언론들이 바로 그 레닝 같다고 사실은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국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언론이 이 레닌 같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해당 기자가 기자와 함께 대화를 하다 보니까 차마 제가 그렇게 말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월호에 대한 희생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이 언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저희가 언론에 있다 보니까 참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하네요. 세월호의 가장 큰 책임이 언론에 있고 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김학철 의원 같은 예. 경우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잘못했다는 생각을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나갔던 것도 사실상 수혜 지역에 문제가 있는 지역구 의원들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자기는 충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기 때문에 내 지역에 크게 수혜가 나지 않았고 이미 기존된 외유 본인 외유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있죠. 해외 연수 일정인데 나가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집단적으로 국민들이 뭐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왔다. 지금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는 일이고 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이게 도당 차원에서 징계해야 될 문제를 중앙당으로 끌고 와서 제명이라고 하는 강경한 처분을 내린 겁니다. 당에서 네. 내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처분이 이 출당을 통한 제명 처분인데 지금 이러한 사과 조치를 통한다라면은 이 김학철 의원 같은 경우는 당에서 제명된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징계가 더 남아 있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도의회 내에서 의원들이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치게 되면은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민적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본인이 도의원으로 해야 되는 역할들을 충실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건데 이것이 외면하게 됐을 경우에는 어떠한 상황이 직면하게 될지에 대한 이런 국민적 여론들이 점점 들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김용 차장께 그런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뭐 지금 처한 상황이 썩 입지가 좋지 나쁘지 않습니까? 시체 말로. 그런 상황에서 이런 악재들 당에서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지금 당에서는 당의 존립 자체가 위기를 맞은 상황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악재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김학철 의원 개인으로 보면 사실 저도 주변의 국회의원들 여름 휴가 때 이 시기죠 바로 예. 해외 연수를 통해한 해외 출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보면 대부분의 경우가 사실 연수라는 것이 가서 보면은 뭐 때로는 뭐 관광 일정이 끼어 있기도 하지만 예.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새로운 문물을 배우고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죠. 대부분의 의원들이 또 떠난다는 겁니다. 근데 꼭 저렇게 한두 명씩 언론에 집중이 됐을 경우에 대표로 두드러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당사자들은 되게 억울합니다. 왜 나만 갖고 그러냐. 다른 동료 의원들도 다 나가는데 해필 내가 걸렸다. 네. 이런 억울한 심정을 갖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 처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못했다. 그리고 특히 지금 국민의 지금 상황이 수혜라든지 여러 가지 당이 처한 상황 이런 걸 생각해서
조금 더 자제하고 낮은 모습을 보였어야 하는데 저분은 지금 반대로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느냐, 이건 언론 탓 아니냐 이렇게 나오면 중앙당에서도 보호하고 싶다 하더라도 보호해주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많이... 당도 지금 힘든 상황에서 지방의회에서 저런 일이 터지면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더 힘든 결정을 내려서 저분에게 더 가혹한 어떤 처벌 수위를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많이 억울하시기도 하고 또 많이 기분도 상하셨나 봐요. 먼저 입국한 도의원들이 있는데 어쨌든 수해 복구 현장에 가서 좀 참여를 하고 있다, 복구를 돕고 있다고 하는데 김학채 의원은 나는 사진 찍히기용 그 현장에도 가지 않겠다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가도 뭐 욕먹고 안 가도 욕먹는 그런 상황이네요, 보니까.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것은 또 한 번에 같이 먼저 들어가서 그나마도 일하고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 뒤통수를 치는 거 아닙니까? 아, 또 그렇게 되네요. 사실은 니네들은 쇼하고 있는 거다. 사실은 뭐 지금 민주당에도 최병윤 의원이라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역구가 아니고 피해 지역이 아닌데도 같은 책임지는 입장. 이분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 도당해서 25일 징계를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그렇게 하면 사실은 동료 의원에 대해서도 그렇게 질타를 하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의원님께 굉장히 곤란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네. 국회의원 하실 때, 현직 계실 때 해외 연수 가시면서 이 연수가 아니고 이게 좀 노는 좀 외유성, 여행 온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시죠? 저는 뭐 별로 그런 건 없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이제 그 핀란드, 프랑스의 원자력 시설 돌아보는 경우, 혹은 행정체제 개편 때문에 우리가 도를 줄일 것이냐, 시를 줄일 거냐 돌아오는 경우는 당연히 코스 과정마다 사실은 관광하는 코스가 들어있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가느냐 안 가느냐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핵심은 연수를 갔다 오면 보고서를 잘 만들어서 다른 의원들이 그 장소를 같이 다시 안 가도 되도록 하는 보고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된 일정을 같은 지원 도의원 국회의원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서방에서는 이해를 못해요. 똑같은 의원들이 똑같은 질문하고 어떤 경우에는 국회의원보다 지도위원들은 약속을 어렵사리 잡아놓은 걸 없애버립니다. 자기 관광하러. 그런 것이 국가에 대한 어떤 민망할 정도의 창피를 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오는 지자체 의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의 말하자면 일정을 자기네 안 받겠다. 이 사람들이 실컷 어렵게 해놓으면 왜 사장 안 나왔냐. 네. 실제로 유럽의 정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담당자가 나와서 설명해 주면 되는 건데 거기까지 가도 요 도의원들 중에서 또 갑질을 했다고 얘기. 네. 왜 지방의원들 뭐 어디 나가는데 자리 배치 안 해주고 어전 불성실하냐 그런 의원이 끼어 있다 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 가서도 그런 외국에 가서도 그렇게 하려고. 실제로 서방에 있어서는 사실은 담당자하고 설명 묻고 답하고만 되는데 거기서 대표가 나왔지 않았다고 질책하는 그런 의원들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부끄러운 우리나라의 모습 아닌가 싶어요. 사실 이번 연수 일정도 좀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김 의원 말에 따르면 행정문화위원회의 연수이기 때문에 이런 문화관광을 좀 보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의회 중에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요. 문화자가 들어가는 위원회 의원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거는 우린 아무데나 가도 된다. 왜냐하면 그 나라 지역에 있는 여러 문화유산들을 보고 이거 대한민국에 적용하기 위해서 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적으로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가 없는 대목이고요. 만약 그렇다 하더라면 이 문화 유적지에 대한 관광지를 갈 것이 아니고요. 이 유적지에 대한 관광지가 만약 지자체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거면은 전혀 화대에 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말 그대로 지역의 소도시 차원에서 도시가 개발해낸 관광 상품이 있는 거고 그렇게 관광 상품이 개발돼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선순환 모델이 있다라면은 굉장히 알려지지 않는 곳에 가서 우리 지역 도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곳과 연계를 하는 것들은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근데 누가 보든지 간에 여름 휴가철에 뭐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고 싶어 할 만한 관광지를 가지고 문화탐방을 갔다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설득의 과정이 없기 때문에 김학철 도의원이 들어오자마자 얘기했던 억울하다고 하는 해명은 국민들께 납득이 되지 않는 해명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내에서 권위 내세우고 바깥에 가서도 똑같이 하고 일 안 하고 연수 안 하고 보고서 제대로 만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난을 받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국회의원들 어떻습니까? 객관적으로 보시기에. 연수하러 갑니까? 연수 많이 하고 일부 관광객이 있는 겁니까? 사실 제가 옆에서 보면 뭐 둘 다라고밖에 할 수 없고요. 둘 다다. 좋은 기억과 좋은 경험과 거기서 많은 것을 깨우치고 오는 의원도 있고 그냥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정치인은 국민과의 공감 아니겠습니까? 네. 내가 갔다 온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 잘 다녀왔고 그걸 통해서 더 좋은 의정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신뢰가 있다면 국민도 아무 말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난리 속에서